아니, 나 엄청난 배다구함. 영상은,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보이들. 뭐냐. 여러분들, 오늘 찍을 영상은 DM 시절입니다. 정말 DM 룰루 하고 있어요. 유교 프로 기능 중에 DM 룰루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그걸로 덱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개판입니다, 지금. 사람들 다 개판 됐어요. 제다의 전설의 위험을 보여주도록 하지. 한 명은 제다의 전설입니다. 그게 우리 팀이 망했음. 어. 아니에요, 제다의 전설. 님 저 패 망했어요. 패발로 이긴다고요. 저 패 망했어요. 마법 카드만 나왔어요. 괜찮아요, 용사 링. 보여? 괜찮아요, 용사 링크가 뭐든지 해줄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다. 잠시만, 용사 링크를 소환. 용사 링크 가라, 엘프 감사. 용사 링크의 용기를 발동. 와, 올. 저기요, 올. 용사 링크의 용기를 발동. 용기를 몇 번에 발동하는 거야? 그리고 최고의 무기 마스터 소드를 발동. 성능 칼리버가 왜 있는 건데? 그리고 해전대기로 항아리를 깬다. 어떻게 이겨? 그리고 항아리 그리고 또 돈을 깨기 위해서 항아리. 내가 생각해도 웃겨 이거. 내가 너무 좋게 나왔어. 내가 생각해도 난 나쁘게 웃겨. 나왔어. 아니 이거 컨셉 너무 잘 잡았어 내가. 정말 사기해봐. 저거 이거 어떻게 이김 님들? 야 이거 나 니 거 사용해야 돼. 릴리스 해야 돼. 어. DM 시절인데 공격력 2,500이면 겁나. 마음에 들어. 그 짱겁다. 욕망이 난지. 유피님. 안장 들어와. 내 거만. 유피님이 이거 검사 때렸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신발인 리니스에서 블랙매지션. 아니 용사랑 신이 탐받았어. 블랙매직. 용사 링크가 매진했어. 어려워 다 들어오. 어 잠만 잘못 카드 들어왔어. 욕망의 항아리 발동. 두 장을 들어. 또 항아리 깨네. 링크가 또 항아리 깨네. 저 패조년 마그네 서클 레벨 2로 발동. 커맨드 투스 소환. 그것은. 지옥에서의 복지 소환. 아니. 그게 한 장이지. 아 한 장이야 불배. 아. 자 그리고. 어 어떻게 하지 이거. 기계형을. 자 가자. 잠들어 있는 기계형을 뭐냐 경호하는 군대. 기계의 군대를 일반 소환. 기계의 군대여 기계형의 고 보호를 받아 질 카드를 장착하여라. 미쳤나. 공격력을 700포인트 올린다. 공격력 2200. 근데 뭔 얘긴. 갓 블랙 매지션. 이게 기계형을 보호하는 그 분들. 근데 뭔 얘긴다. 그때 본 이긴다. 저 커맨더 어디 봐서 기계적이에요. 어 몰라. 허리케인이 기계왕이 특별히 해주셨습니다. 아, 야! 내 거 먹었어. 트롤 짓은 이런 거 아닐까? 진정한 트롤이다 진짜. 어 나 허리 나 내가 쎄 내가 쎄게. 오 안돼. 잠들으신 기계왕을 뭐냐 다시 부활시키기만 만든 존재들인데. 커맨더를 때려주지. 아니 아, 기다려 미기 A B. 안돼 커맨더 센터. 안돼 커맨더 센터가. 유펜님 커맨더 센터가 부서졌어요. 안돼 젠장. 커맨더 센터는 SSB를 수리하시는데요. 하지만 SSB가 말했었죠. 기계형을 뭐냐 호위하는 군사들이. 유펜님. 예예. 용사 링크의 용사 방패입니다. 어 세상에 맙소사. 아 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이건 왜 넣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 이중산이다. 제다르 세트. 제다르 세트. 대놓고 말했어. 저거 그 콩 아니야 콩? 듀얼링크스에서 그 참고 750짜리 그 콩. 콩콩. 제다 아 역시 제다 공주는 위대하다. 세트. 보시던가요? 블랙매직! 안 돼, 기계형이! 기계형의 군사를! 아, 나 일부러 저거 안 때렸는데.
아니 기계왕님의 군사를 용서할 수 없다. 어! 하지만 패가 망했다. 괜찮아요. 용사 링크와 용사 링크의 방패 방패인 용사 방패와 그 다음에 사실 우리의 공신이 제다 공주가 기계왕의 군대는 사실 잘못된 커맨드 인력으로 나온 몬스터고 이것이 진정한 뭐냐 기계왕의 군사입니다. 메카 헌터. 와, 누가 좋아하겠다. 칠카드를 장착 계속 쪘는데 누가 좋아할 것 같군. 기경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잠들어진 기경의 명령으로 계속 잔해방을 또 쫓을 겁니다. 블랙메이션은 계속 쫓을 겁니다. 안돼 나 블랙메이션이가 한 장밖에 없다고. 이펜님 정말 어떡해 야이씨. 누군가가 좋아요 누를 것 같아요. 갑자기 누군가가 좋아요 누를 것 같아. 그니까 나는 이 극한을 이제 파괴시켜주지. 해피. 아, 하지만 맞다. 이거 잘 봐. 내가 좋은 카드 보여줄게. 어때? 응? 어때? 내 심장이. 좋지. 아무 걸린 건가? 심장이. 엄청 좋지. 이게 바로 기계왕의 군사입니다. 엔드. 뭔가 때려서 안 될 카드야. 마스터 소드가 나는데 마스터 소드. 저거 나 또 가만히 있어야 돼. 알았어. 메카 헌터. 메카 헌터. 다음 단장 셋. 메카 헌터. 기계왕의 명령을 타겟에 잡는 계속 쫓는 헌터. 그 말도 타겟의 헌터 지정 완료 공격.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나니? 왜냐고 여자거든요. 그거 잠시만 시대가 안 맞는데? 아니, 시대가 맞지 않는 카드일거든 아니. 말뚱해. 어서 그걸 말뚱하라고. 잠시만요. 지금 우리 듀얼은 2001년 듀얼인데 저 2017년 카드 아닌가요? 자네 미래 미래 성 왕자로군요. 그 이제 극작판에 그 시 패러독스 있잖아요. 아 패러독스 미쳤네. 그럼 링크 소환해봐요. 아니 그쪽에서는 이제 과거 미래 카드 못 씁니다. 미래 카드 못 씁니다. 아, 팩트네 이거. 커넥트네. 아, 잠만 안 돼. 안 돼. 링크가 안 돼. 내 커맨드가 내 커맨드가 효과였었어요. 효과 상대 제외 다섯 대. 안 돼. 링크가 잠시만 저는 너무 강력한 효과였다. 보여? 이것도 너무 강력해. 멋지지. 너무 멋져. 난 여기서 용사 링크를 소환한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마스터 소드인 마스터 소드를 발동하겠다. 진짜 마스터 소드야. 그리고 여기서 나는 음막의 거울벽을 발동. 잠시만 님? 감히 기계왕님이 주신 분이 최강의 무기를 설마 이것이 바로 기계왕님이 기계왕님이 주신 최강의 마법 설마 무녀를 때릴 것이요. 안돼 안돼. 메카운터 사용 지정! 격파! 난 요즘은 로리보다는 눈인계가 끌리는 남자입니다. 아니, 나는 또 미델에서 온 비트론. 비트론? 안 돼! 비트론? 됐어. 너무 쎄. 이거 지금 2001년에서 2020년 카드 왔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잠시만요, 유펜님 저런 카드 처음 봐요, 저. 저게 무슨 카드지? 저게 무슨 카드지? 발동! 안 돼! 기계형님의 선물이! 제가 이거 카드 얻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뭐요? 얘네들 얻는 방법은 그냥 시간의 마우스나 그 시간 탓이니까요. 엔젤리, 아니야, 유키님, 잘 써요. 아주 잘 쓰셔야 돼요. 제가 한번 꼬라박도록 해보죠. 근데 아니요 기계왕님의 뭐냐 명령으로 타겟을 지정시켜야 합니다. 그런 것들만 넣었어. 아 그래요? 네. 아니 DM이라서. 이런 것들도 넣어야지 이런 것들. 미안해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약했다 야. 세트에 넣어야지 그냥. 아무도 공격을 하지 않아. 겁나 좋은 카드. 엔드. 아무도 공격을 하지 않아. 이게 바로
이펜님, 이게 바로 용사 링크의 용기입니다. 용기입니까? 성스러운 마술 반전 소환! 어? 효과로! 제품에서 가족! 아. 참반. 해피 게털도 있지 않았어? What the fuck? 잠깐만, 여기 해피. 어? 아, 넌 리미터 없다? 어? 아, 이게 그래도... 뭐야? 이게 뭐야? 젠장. 우리 기계왕님의 최고의, 마지막 최고의 선물이. 저 뒤집은 거 공격해, 뒤집은 거. 나, 아, 나 비트론, 아, 이거 세 마리 다 써도 되지? 네? 세 마리 다 쓴다고? 성스러운 박사, 비트론, 디지몬 셀리스에서 50... 오시리스 전공용. 어? 용사를 공격! 용사가 신한테 졌어. 용사가 신한테 졌어. 아, 근데 원래 스토리상 제다가, 아니, 링크가 용도 때려잡고 그러는데. 넌 반대다. 아, 저거, 아니, 지금 아, 저거, 용사 죽어가지고, 리스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기분. 아, 엔드요. 리스폰 좀. 공부 어려워지. 5천이야, 이제. 5천. 아, 플레이어마다 공격력이 바뀌어. 참아, 플레이어. 플레이어마다 공격력이 바뀌어. 하지만. 때리지 말. 오, 참아, 쳐. 트로짓 해줘. 안 돼, 트로짓 해줘요. 저 가운데 카드가 제일 궁금해요. 아, 돼요. 빨리 말하시오. 말 안 하면 나도 공격할 것이야. 방패요, 방패. 그러니까 무슨 방패? 천년의 방패. 아, 수비수 3점 무섭네. 이게 못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젤다 공소리 세트. 젤다 공소리 세트. 뭐, 수비수 3천이라는 말 듣고 너무 무서웠어. 너무해. 어, 잠만. 저거. 기계형님이 저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유지에 존재하는 성스러운 마스터 블랙미션을 제외해서 나와라! 아. 트롤인데. 너무하네. 아, 트롤인데. 트롤인데. 배틀이다. 아니, 혼자 개판이야. 아, 나 비행, 쪽으로 짠 건데. 어, 나 유리덱이야. 진짜 AI 덱 쓰고 있어. 아니야, AI 덱 아니야. 때려봐요! 자, 오늘... 오케이! 수비력이 물어! 3천! 3천! 아, 방해할 수가 없어. 봐봐, 저거 이제 이펙트에 저거, 어? 뭐 나가는 거, 그거 막았잖아. 천년방패. 이게 바로 용... 기계 바로 용... 기계왕님의 명령을 받아. 신을 때려잡으러 갑니다. 리미터 해지! 아니! 와, 잠깐만! 안 돼! 와, 겁나 세다. 기계왕이셔. 와. 저는 명을 다했으니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와, 겁나 세다. 너무 세다. 예상 못했다. 전진해, 전진해. 이것이 바로 기계왕입니다. 기계왕의 후소자들입니다. 아, 근데 말할 거 있는데 저 개벽 너무 대부분이니까 제가 없앨게요. 네. 예. 아. 아. 어. 유펜님, 유펜님. 예, 예. 제다 공주에 가옵니다. 제다 공주 맞잖아. 오. 솔직히 개벽 벨붕 맞잖아. 벨붕이 없어졌어. 바꿔줬어. 제다 공주의 마법이다. 왜? 안 돼? 이것은 안 돼. 천사의 잡이. 어, 천사의 잡이. 맞다, 저거 있었지. 까먹고 있었어. 아, 뭐야, 저게. 혼자서 벨붕하고 있다니까, 진짜. 나 벨붕 해가지고 저거 버리고 얻었는데, 뭔 써? 나도 벨붕 카드 있긴 있는데, 번개라고. 이거 끝내야 돼? 안 돼, 안 돼. 아니, 그냥 안 반전수 안 해. 반전수 안 해. 당당하게 반전수 하라고. 안 돼, 아야, 아야. 아, 뭐해. 반전수 안 할 수가 없어. 어, 아, 진짜. 아, 단 한 번의 기회가 남았다. 저겐 신에겐 단 한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저 솔직히 말하면 지금 끝낼 수 있거든요? 나도 끝낼 수 있어. 유배님이야, 나는.
그 뒤에서 없어. 너무 짠. 너무 딴딴해. 나 그 솔직히 레벨 5짜리인 줄 몰랐어. 뭔지 알 것 같아? 어 잠만. 아니 너한테 왜 그래? 유펜님 이거. 쟤네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있어. 일단 이거 발동하고 유펜님 네. 이거 하나도 마셔요. 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놔둬요. 네, 오케이. 게임 끝내? 아, 뭔 게임을 끝내려고 해요. 가운데 반전선에. 가운데 왔어! 철대방 빼는 반전선! 뭐? 와, 미쳤어. 안 할까? 이걸 어? 날려버려요, 그냥. 개벽을 이렇게 천대방패를 받고 들어왔어. 자, 가자. 잠만. 이래선 안 돼. 이래선 안 되는데, 하지만 써야 돼. 안 돼, 그분의, 그 녀석을 다시 선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천년만패를 일일 쌓는 것으로, 기계의 군대를 소환! 안 돼, 설마, 우리의 천년만패가. 번지기! 아! 그리고, 요지의 존재는, 안 돼, 이거 쓰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아이언콜! 아이언콜? 맥카운터 목표를 지정하라! 맥카운터 목표 지정 완료! 목표 지정은 상대방의 직접 공격! 다이렉트 어택을 발동! 누군가 이 영상을 정말 좋아하는군요. 상대방을 격파했다! 기계형만 그나 기계형의 군대로 기계형 수원 주차들과 같이 공격한다! 맥카운터여 그대의 임무는 다했다! 이제 쉬도록 하거라! 격파! 제 턴인가요? 네. 축장 나왔어? 내 카운터? 어, 갈게요, 이제. 트라이터 누가 누나 인조. 어우, 잠만. 설마. 설마. 트라이의 저주받은 하인조. 다시 나오다. 하나, 둘, 셋. 미래 카드. 겁나 뜬뜬해. 아야, 공격해지네. 일부러 옮겨서 시작한 거네. 설마, 세 마리. 이것은 죽지 않는다. 멈춰서. 와, 미쳤다. 미쳤다. 죽지 않아요. 내가 승마도 써줬어. 아, 미쳤어. 소찰 카드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아니. 모든 건 배신이다. 아니 저는 레벨 5더니만 결국 배신을 했구나. 레벨이 5더니만 결국 배신을 해버렸구나. 쎄. 너무 쎄. 이미 끝냈다. 배신을 해서 바이러스 걸렸어. 이게 뭐야. 이게 여기에 DM을 넣은 마션댕인데 소환하려는데. 아니 근데 님들 저 기계형의 군도 레벨 4쪼였다면 레벨이 5였음. 개쓰레기였음. 나 이거 괜히 왜세장지 모았지. 나 여기에 천령받다 하나에 미궁치를 하나 있었는데. 아 네네 보면은 이거 극혐이다. 이것도 패만 잘 나오면 겁나 세겠다. 영상 이제 그만 찍고 이제 다 같이 다 공개하고 해야지. 오케이 전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끝. 바이바이.